역할을 했던 거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 거리요. 포레온이 처음 딱 분양할 때, 올 초에 분양할 때 당시만 해도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게 과연 미분양이 날까 안 날까 간당간당하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앞서서 규제도 풀어져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등포의 디그니티라든지 쭉쭉 이제 좀 청약시장이 선방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그렇죠. 시기 중에. 그래버리니까 이 올림픽 공원 있죠. 요게 잘 되면 당연히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번에 디그니티가 얼마 분양가였더라? 한 12억 정도 됐었나? 네, 그 정도 네, 될것 같아요. 비슷했거든요. 그럼 그게 선방하면 바로 눈에 띄는 게 같은 가격이면 올림픽 파크 보리오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될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붙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선방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올림픽 선수 기자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세도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약간 꼬리 말아 올리는 이런 느낌 보이죠? 예,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딱 이때가 23년 2월 달이지 않습니까? 딱 꼬리 말라 올리는 게, 아, 요 올림픽 파크리온 둔촌주공 재건축이 청약시장이 선방하면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바로 이쪽으로 영향을 이어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지별로 이제 보면 제가 요 당시 최고점일 때가 52% 정도 고평가였죠. 평균 24.6에 최고점이 37.4. 그래서 52% 정도 아, 고평가였거든요. 너무 많이 고평가 됐었네요. 네. 10%면 진짜 많이 된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32억 7,8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평가를 역산출하면 한 21억 5천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거고, 그래서 이제 단일 시세로 보면 거의 다 왔었어요. 잠실주공 5단지 여기가 32억 7천이 최고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면 여기 32억 7천이 최고가죠. 최고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 정도는 적정 시세에 온다가 21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1억 7천 있죠. 요 라인이 거의 이제 최저점이었어요. 이현 시점에서는. 요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 시점, 21억 7천이니까 요때 21억 5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왜냐면 최고 단지지 않습니까? 엘리트 잠실주공 5단지.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송파구 평균을 따지는데 사실 여기서 최고급이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이면 괜찮을 거다. 실거주자가 본다면. 요렇게 했을 때가 21억 요 5천이었는데, 21억 실전 수준에서, 물론 이게 1층이지만 그 뒤로 이제 거래가 딱딱딱 트이기 시작하다가 13대책 발표 나고 특례보금자리론 뭐 등등등 이런 규제가 계속 완화되는 사이클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싹 올라와서 거의 지금 26억대까지 그렇네요.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26억이면 최고가 대비는 많이 좀 회복을 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이 정도 회복한 수준. 그래서 지금 본다면 25억 7,600을 기준으로는 한19% 정도 고평가다. 그래서 송파구가 보시면 26%가 평균이거든요. 송파구 평균이 26%예요. 그러면 엘리트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는 상급 단지이기 때문에, 상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26% 이하라고 하면 사실 좀 매력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계속 반등 찍고 올라간다 생각하면 매력이 있는 거고, 반등 찍고 오르는 게 아니고 조금 보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면 아, 약간은 좀더 두고 보자, 이렇게 좀 포지션을 취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억 7,600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한19% 정도 고평가다. 그다음에 엘리트의 L이죠. 엘스. 예, 잠실 엘스를 가면 엘스 같은 경우에는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면서 한강조망, 그다음에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 라인들 중에서는 가장 빨리 들어왔던, 요 한강조망 거는 다 이제 그 구축들밖에 없잖아요. 재건축 라인들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제 여기는 한 연식이 한 15년? 15년 정도? 이래서 그냥 2008년에 입주했으니까 15년은 아니어도 그 정도 되겠네. 네, 그냥 기존 구축 아파트. 그래서 이제 엘리트를 뭐 엘리트 혹은 레까지 요렇게 리을자로, 네, 요거를 좀 시세를 보거든요. 이제 이래 봤을 때 34평이 엄청나요, 세대수가. 네. 자, 봤을 때 최고가가 27억, 현재 21억 5천. 그래서 27억, 그 다음에 21억 5천. 요 끝에가 조금 바뀌었네요. 하면 한 21% 정도. 그러니까 좋은 것 대비 송파 평균보다는 좀 괜찮은 수준이다. 네, 이래 나오죠. 그 다음에 리센츠도 마찬가지예요. 좀 괜찮은 수준이다. 근데 두 개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엘스가 최고가에서 5천만 원 정도 좀 비싸게 거래가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성향 차이인데, 9호선을 좀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엘스가 좋을 거고, 9호선 이용을 안 한다 하면 뭐 리센츠 나쁘지 않겠죠. 여기는 좀 상가가 번화한 상권이 너무 가까워서 좀 조용한 주거지를 원하는 분들은 또 리센츠를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면 뭐 도찐개찐인데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그냥 싼 거를 사는 게 좀더 유리하지 않나? 뭐 근데 5천만 원이 뭐 사실 싸긴 싼데, 우리가 이 금액 대비 전체 27억이라는 돈을 대비해서 5천만 원이면 굉장히 극소한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스나 리센츠나
이걸 평가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좀 무리지 않나. 네,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성향에 따라서 여기가 더 편하다, 저기가 더 편하다 이런 건 네. 있어도.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파크리오가 네. 과거 전고점 시장에서 5등이었어요. 네. 9평 기준으로. 그래서 파크리오는 여기죠. 네. 네, 2호선 라인이면서 네, 잠실동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신천동. 네, 신천동. 네. 제가 이 지역의 신천동 말고 다른 지역의 신천동도, 신천동도 네,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서 네. 사실 이 파크리오는 우리 엘리트래까지는 잠실 주공이 이제 재건축된 거고 얘네들은 이제 시형 아파트가 된 거라서 요 라인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아마 잠실동의 잠실 주공과 엘리트래 이쪽이랑 파크리오는 좀 서로서로 좀 분리된 그렇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잠실동 다음 바로 쳐다볼 곳이 신천동이고 네. 거기서 이제 구축 대장이 이제 파크리오. 네. 네. 그 다음 이제 장미가 재건축된다면 요것도 굉장히 좋겠죠. 네. 그 다음 뭐 그렇죠. 진미크 있고. 사실 우리 잘 보시면 그 강남구, 강남 3구에서도 뭐 개포동이라든지 뭐 반포 쪽에도 아파트가 분양한다면 그냥 평당 1억입니다. 네. 재건축이 된다면. 네. 그래서 아마 요 잠실 주공 5단지도 우리 30몇 억 갔던 것도 거의 평당 1억에 가깝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는 송파구니까 조금 빠진 금액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여기는 거의 뭐 대기만 되면 장만 조금 분위기만 잘 좀 타면 네. 굉장한 효과를 좀 나올 수 있는 입지이지 네. 않나. 그렇죠. 지금 빠져가지고도 평당 7천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죠. 파크리오 아파트는 네. 이제 최고가가 25억 3천 가던 게 지금은 이제 18억 5천까지 거래된 게 있거든요. 시세를 볼까요? 네. 왜냐면 이거는 18억 5천이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데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여기가 좀 중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네. 네. 근데 저기 아까 L2까지는 단지 안에 초중고가 있어요. 네. 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미쳤지. 물론 뭐 세대수가 6천, 5천 이렇게 되니까 초중고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잠실동이나 신천동이나 단지 하나가 그냥 한 5, 6천 세대니까 네. 와, 여기는 너무 살기가 좋지 않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저희가 임장 가기 전에는 여기 18억 5천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다 보다시피 사실 리센치나 파크리오나 또 이제 약간 비슷비슷해요. 레이크, 파크리오, 리센치 이렇게는 또 약간 도진개진처럼 네. 살짝 조금씩 이래 되거든요. 잠실 엘스랑 리센치랑 네. 좀 네. 갖다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 레이크 팰리스랑 트리지움이랑 좀 갖다 보시면 되고 네. 그 사이에 낀 게 이제 파크리오. 네. 네. 그래서 이 파크리오가 최고가는 25억 3천까지 갔던 건데 얘는 21억 7천에 이제 거래됐던 반면 얘가 18억 5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한 1억 정도는 순간적으로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19억 3천에 거래가 됐네요. 올라왔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9억 3천으로 조금 그렇죠. 조정을 하면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 됩니다. 펠스랑 리센치보다는 싸고 네. 트리지움이나 레이크 펠스보다는 조금 비싸주면 좋은데 이제 제 가격을 조금 찾아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펠리스. 레이크 펠리스 보면 레이크 팰리스가 요 밑에죠. 네. 요거고 이게 35평. 자, 35평이 지금은 최근에 이제 얘도 보면 17억까지 갔다가 이제 19억 9,500.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9,500. 이게 그러면 이 가격이면 저는 파크리오가 더 매력 있지 않나. 네. 그럼 또 파크리오가 조금 더 가게 될 수 있겠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순위를 내가 딱 나열하고 이 시세 트래킹을 계속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저평가된 거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겠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우리가 임장 코스에서는 없었지만 사실 빼놓으면 안 되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34평. 이게 최고가가 24억 7천 네. 맞네요. 34평 24억 7천. 자, 보면 얘는 18억 5천. 네. 18억 5천으로 자, 이거를 그대로 오면 얘가 14% 정도 줘.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또 매력이 있어집니다. 자, 트리지움. 자, 트리지움으로 가보죠. 엘리트의 T자였죠. 네. 트리지움이 지우고 24억 5천 가는 게 20억 3천. 네. 20억 3천. 네. 26%. 저는 트리지움 뭐 이게 아마 속촌 호수 뷰가 나온다든지 이런 걸 수 있어요. 이런 건 좀 감안해야 됩니다. 레이크 팰리스가 이름대로 속촌 호수가 이제 아, 그렇지. 그렇지. 아마 네. 그렇게 조금 더 가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트리지움은 뷰가 안 나오는 건데 네. 예, 이게 왜 비쌌을까?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에 좀 가깝다. 뭐 그, 네. 네. 그런 게 있겠죠. 네. 334동에 26층, 334동, 330. 대대수가 너무 많아. 요건데, 네. 예, 여기 요 뷰가 나왔나? 요렇게 뷰가 나오나? 이게 롯데월드 뭐, 뷰 맞죠? 이런 것들도 아마 야간 개장하고 이러면 좀 아름답잖아요. 네. 무시 못하죠.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비싸게 네. 돼 있습니다.